네, 감미로운 남자 이성균 씨 그리고 왕관화의 오만석 씨가 영화 우리 동네를 통해 최강의 호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살인범과 형사라는 다소 험한 분위기로 만났는데요. 사실 이분들 대학 동기의 14년지기 우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우리 동네에서 삼류 추리 소설 작가 경주역을 맡고 있는 오만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재신 역할을 맡은 이성균입니다. 여성들의 로망 이성균 오만석. 두 스타가 영화 우리 동네에서 살인범과 형사로 뭉쳤습니다. 평온한 마을에서 어느 날 연쇄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살자는 모두 여성. 한편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오만석은 연쇄살인범을 모방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중심에 오만석, 이성균이 있습니다. 일하러 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늘 가던 마실 간다라는 느낌으로 촬영장에 오고 제가 한 6명 정도를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고요. 우발적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연쇄살인범을 모방한 삼류 소설가 오만석. 그리고 모방범죄임을 직감하는 형사 이선균. 둘의 연기 대결이 기대가 되는데요. 경주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석 씨가 맡은 경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감독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근데 안 됐죠. 뭐. 그 당시에 오만석이가 포도가 저렇게 상종가를 칠 때라 뭐 인지도에 밀렸고요. 커피 프린스를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심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런 거에 관점을, 중점을 두고 보면 재미나지 않을까. 네. 실제로 대학 동기이자 14년을 함께 지낸 절친한 친구 사이인 이선균과 오만석. 대학생활 내내 같이 연극을 한 인연으로 대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친한 친구를 중마고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마고입니다. 네. 네. 어떤 뜻이 담겨있을까요? 네. 술로 다져진 친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우정이 아니고 주정입니다. 학교 다닐 때 거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성균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전 좀 뭐 항상 그 옆에 있었고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뭐 애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다들 나 너무 다 친했고 이번에 우리 동네는 좀 음침하고 하니까 다음에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배꼽 빠지는 코미디 영화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나리오 작가님들 정말 배꼽 빠지는 훌륭한 코미디가 있으면 저희에게 동시에 연락 주십시오. 부드럽고 차분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선균. 알고 보니 엉뚱한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의외의 발언으로 인터뷰를 아주 즐겁게 했는데요. 뭐 제목이 우리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읍내 해가지고 시골 스릴러 이렇게 농촌 스릴러 해가지고 살인하고 경운기 타고 도망가고 밤마다 경운기 소리가 막 어디 들린. 전국의 작가님들 아까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편안함과 유머러스함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슴 속에 콕 박혀서 설레게 하는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저희는 서로 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두 스타와의 유쾌한 만남. 마치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즐거운 농담과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동네 11월 29일 날 전국적으로 대개봉을 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뭐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장에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시고 또 널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극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